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중생심과 마음 공부. 중생심과 마음 공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에서는 중생심을 수상행식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중생의 몸을 지수화풍으로 설명하고 중생의 마음을 수상행식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상행식이라는 게 뭔가? 세친보살이 대승오온론을 지셨는데요. 대승오온론. 거기에 보면 이 수상행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그 마지막 식 부분이 전오식, 제육식, 제칠식, 제팔식. 요게 이제 마지막 식자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상행 세 가지는 그 팔식을 왕으로 모시고 항상 따라다니는 식이 있는데 이걸 심소라고 합니다. 이제 팔식을 심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심소는 장소라는 소자인데, 그 팔식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 작용이 있어요. 그걸 50일 심소라고. 그게 쉬운 한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더라도 그 중생의 마음을 이제 여덟 가지 식하고 쉬운 한 가지 심소하고, 그러면 얼마예요? 쉬운 아홉 가지가 되거든요. 심왕심소 합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심불상행까지 보면 완전히 그 마음도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색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합하면 중생심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온론입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할때 식은 팔식이다 이거고, 수상행식은 이제 그 팔식과 함께 작용하는 온갖 마음 작용을 전부 수상행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수상행이 도대체 무언가? 그 간단히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쉬운 한 가지 늘 팔식을 따라다니는 심소가 있는데 50일 심소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항상 팔식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쉬운 한 가지 중에 그 다섯 가지가 변행심소가 있는데, 변행이라는 건 두루할 변자 단일행자 어디 안 끼는 데가 없는 심소예요. 그게 항상 껴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변행입니다. 변행에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변행심소가 있는데, 변행은 선이든 악이든 뭐 무슨 식이든 무슨 식이든 할거 없이 항상 작용을 하는 그런 마음작용이 주변이라고 하는 변자고 행할행자고 그런 마음작용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작의 심선데요. 변행 중에 첫 번째 작의 지을 작자하고 생각의 자가 있어요. 작의. 그래서 이 작이라는 이 심이 뭐냐 그러면 넉자로 설명을 하면 기심치경을 해요. 기심이라 마음을 일으킨다. 항상 마음을 일으켜서 나아갈 취자하고 경계 대상이라는 경계 경자가 있는 취경을 하는데요. 이게 변행심소 중에 자기가 첫 번째인데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중생심이 아닙니다. 그 자의예요, 자의. 그래서 자의는 일어날 기자, 마음심자, 기심을 해요. 늘 마음을 일으켜요. 그 기심에서 어디로 가느냐? 저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나아갈 취자, 경계 경자, 취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심이라는 건 항상 어딘가에 지금 가고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가고 있습니다. 그게 중생심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촉이에요. 촉. 의, 촉, 수상사 이렇게 외웁니다. 이 변행심서를 외울 때. 작의. 그 다음에 접촉할 촉자 촉. 촉을 하는 게 이게 심서예요. 그 촉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작심촉경을 해요. 또 역시 마음을 항상 써가지고 지을작자 마음심자 마음을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작심이에요. 그래서 늘 경계와 접촉을 합니다. 이게 촉입니다. 이게 중생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심 가만히 못 있습니다. 자꾸 마음을 일으키고 또 대상과 늘 접촉을 하는 게 그게 중생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작의, 촉, 수가 여기 이제 나와요. 받을 숫자, 수. 수라고 하는 것은, 경상 납수라고. 저 경계의 모양을 납수라, 드릴 납자, 받을 숫자, 늘 받아들여요. 그 경계의 대상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삼수를 이야기합니다. 고수, 낙수, 사수. 경계를 딱 보면 좋다. 이건 괴로울 꽃자 고수예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나쁜 게 고수죠. 네. 나쁘다고 느끼면 괴로울 꽃자 고수예요. 좋다고 느끼면 즐거울 낙자 낙수입니다. 그 별로다, 보통이다 이렇게 느끼면 버릴 사자, 희사라는 사자가 있는데 그걸 사수라고 그래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뭐 별로다. 관심 대상이 안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삼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수입니다. 작의 촉. 수. 그 다음에 상이지요. 상. 생각상자. 생각상자는 늘 경계의 대상에 취상을 해요. 그 모양을 그려내는 거예요. 이게 상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또 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의 작용이 이게 무슨 쟁반 같다. 이렇게 그려내고 이 죽은 나무를 떡 보면 귀신 같다 이렇게 그려낸다든지 대머리가 심하게 난 분을 보면 바위산 같다 이렇게 그려내요. 이게 상의 중생심이에요. 이런 게 발달하니까 온갖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전부 상작용입니다. 이게. 이런 그 상중생심이 없으면 일체 명칭, 개념, 표현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의촉수상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변행심소가 생각사자입니다. 이 생각사자는 이 조작하는 성격이 있어요. 생각사자가 조작을 해요. 그 뭘 조작을 하느냐? 조작선악이라. 이 사 생각하는 중생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만들고 나쁜 일도 만들고 항상 만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아홉 가지 중생심을 이제 육아 유식에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다섯인데 이 다섯만 보더라도 중생심의 성격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격은 첫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거죠. 대상을 향해서. 그러고 느끼고 표현하고 만든다 이거죠. 이게 중생심입니다. 선 아니면 악 아니면 선을 자꾸 조작을 하고 온갖 표현을 다 하고 온갖 느낌을 다 받고 이게 이제 온에서 수상 이제 식은 아까 팔식이라고 설명했죠. 그 다음에 행이 남았죠. 행은 이 수상식만 빼고 나머지 모든 그 중생심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행자로 딱 표현했어요. 그 행에는 그 팔식은 이제 식으로 표현했고 수상은 표현했으니까 그거 외에 나머지 모든 중생심에 관련된 온갖 것들을 전부 행으로 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상행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번뇌라는 게 있는데요. 번뇌, 이제 근본 번뇌 뭐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그 근본 번뇌에서 따라오는 수번뇌 따를 숫자, 수번뇌 스무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 행에 다 속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중생심입니다. 탐진치 이게 전부 근본 번뇌예요. 의심하는 거 이거 근본 번뇌고요. 오만한 거 이거 근본 번뇌입니다. 이 오만이 질병입니다.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만 인정하고 다른이 인정하지 않는 게 만인데 그게 아주 중생심의 근본이에요. 그게 근본 번뇌 중에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중생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중생의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거 다 이런 가르침을 이게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아들 내 집을 또 갔는데 그 아들이 주방에서 막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속이 뒤틀려가지고 속이 몹시 상해서 밥도 먹는 둥 맞는 둥 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어디 갔느냐? 딸네 집에 갔어요. 아들네 집에서. 그 딸네 집에 가니까 사위가 역시 또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잘 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위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좋은지 기분이 참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네 집에서 상했던 속이 그냥 싹 풀려서 아이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생심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아들이 하는 거는 기분이 나쁘고 사위가 하는 거는 기분이 좋을까?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 중생심이라는 게 본래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호사는 기기하고 좋은 일은 자기한테 돌려요. 오사는 기인이라 나쁜 일은 다른 사람한테 돌려요. 이게 중생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중생심이니까 이런 중생심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는 한 대단한 걸 바라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중생심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전부 아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착하는 데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전부 나한테 돌려야 돼요. 호사는 기기해야 돼요. 좋은 일은 돌아갈 기자, 몸 기자,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 되고요. 오사, 그 아카락자를 나쁘다 그러면 오라고 하거든요. 나쁜 일은 다른 사람한테 다 돌리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위가 하는 거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건 아들은 내 아들이거든. 기분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요. 그 어떤 분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항상 라면 끓이고 뭐 빨래도 하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툭하면 라면 끓여 먹더래요. 아, 그래서 그런 거 끓이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는 맨날 끓이는데 나는 왜 못 끓이냐고. 그 다음부터 그 남편한테 라면 못 끓이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도 못 믿는 거예요. 아내도 결국은 남이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라면 끓이는 건 전혀 기분이 안 나빴는데 아들이 계속 끓이니까 아, 이게 기분이 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누가 더 남이겠냐? 남편이 더 남인가? 아들이 더 남인가? 이게 중생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아내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요. 젊을 때는 아버지 말을 절대 나쁘게 안 했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드니까 솔랑솔랑 나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젊을 때 전혀 못 듣던 이야기를 나이 많아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 심한 치매가 안 와도 자기를 통제하는 그 양심 능력이 해이해져요. 자기 통제의 능력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딱 통제를 해서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자기를 통제하는 그 긴장감이 서서히 풀어져서 그냥 솔랑솔랑 다 해요. 이게 꼭 치매가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연세가 들면 이제 남편 이야기를 안 좋은 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 아, 이 양반이 이제 연세가 들었다.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아, 이 그 아내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반드시 이제 나이가 들면 안 좋은 말도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중생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생심이 이제 완전히 개선돼야 되는데 언제 개선되느냐? 이 나에 집착하는 아집심이 보살 십지가 있는데 칠지에 올라가야 아집이 없어져요. 그걸 팔식에는 장식 기능이 있거든요. 모든 나라고 집착하는 그런 집장, 또 나라고 집착하는 그런 식이 그게 장식이란데 저장할 장자. 이 장식 기능이 칠지에서 없어져요. 칠지. 그리고 종자식, 이숙식이 있는데 이 종자라는 게 보고 들은 건 종자에 저장되죠. 이숙이라는 것은 달을 이자하고 익을 숙자인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좋은 일이라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일로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숙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굉장히 부지런했는데
그 부지런한 게 싫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걸 봤는데 자기는 게을러져 버렸어요. 이게 이숙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술을 많이 자시는 걸 항상 봤는데 자기는 술 먹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술을 안 먹어버려요. 이게 이숙이에요. 그래서 보기는 나쁜 걸 봤는데 자기가 이제 되는 건 이제 좋은 걸로 된다든지 부모가 너무 저축을 하고 절약을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펑펑 쓰는 사람으로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이숙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자식인데 이런 종자 이숙식은 십지가 끝나고 등각에 올라가야 없어져요. 등각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부동지전의 제사장이요. 팔지전이 부동지인데 팔지전에 겨우 아집 장식이 없어지고 또 뭔 말이냐. 금강도 후에 이속궁이라 금강도는 등각인데요. 등각의 지후에 이숙식이 사라진다. 그래서 대원무구가 동시바라면 대원경지라고 하는 이 시기, 팔시기 변해서 대원경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원경지하고 시기 이제 완전히 맑아지면 이게 무구식인데 이 무구식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게 성불 구경각이에요. 그러면은 보조 시방 진찰 중이라 시방 진찰 세계를 두루시 비춘다. 이제 이런 개송이 중국의 현장 큰 스님이 이 유식을 전부 종합해서 팔식규구라고 하는 송을 지으셨는데 이게 팔식송입니다. 중생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가 많이 높아졌을 때 나에 집착하는 아집식이 없어지고 더 이제 그 등각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야 이 종자식 뭘 만들어서 또 결과를 받고 이 종자식이 사라져서 완전히 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심이 그런 거니까 중생을 향해서 시어머니라고 해도 굉장히 좋게 되기를 바라는 거는 그런 중생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며느리를 향해서 굉장히 좋게 해주기를 바라는 건 며느리도 역시 중생심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알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마음 공부라는 게 뭐냐? 불교에서는 뭘 알아낸다든지 뭘 이뤄내는 걸 마음 공부라고 안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교의 마음 공부는 뭘 알아낸다, 이뤄낸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마음을 닦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의 마음 공부는 이 깨끗할 정자, 마음심자, 정심 공부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공부예요. 또 쉴식자, 마음심자, 식심 공부예요. 마음이 푹 쉬면 그게 중생업이 녹아져요. 또 마음이 깨끗해지면 중생업이 녹아집니다.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늘 자정기심이라 스스로 그 마음을 맑힌다 이랬거든요. 불교를 표현하는 것이 그 세 가지인데 뭐냐 중선봉행하라 온갖 선은 받들어 행하라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재앙막작하라 온갖 악은 짓지 말아라. 그것만 가지면 이게 중생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악은 안 짓고 선만 지면 내내 중생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정기심. 그 마음을 스스로 맑힐 때 그게 성불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생사고를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마음을 맑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뭘까요? 중생의 마음을 맑힌다 이건 다 아는데 맑기 어떻게 맑히는가? 그 방법은 뭐 참선을 하면 된다. 뭐 기도를 하면 된다. 뭐 좋은 일을 하면 된다. 그 다 되지요. 그 다 마음을 맑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있어요. 기초적인 방법. 그 기초적인 방법을 금강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그럼 금강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금강경 장엄정토분 제10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살은 응여시 생청정심이니 응당이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낼지니. 청정심. 그 청정심을 내는 게 그게 마음 공부인데요. 그러면 청정심을 내는 게 어떤 거냐? 불응 주색생심하며 응당이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불응주 성향미 촉법 생심이니라.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랬거든요. 이게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면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이게 아주 정심 공부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음이 혼탁해진다는 건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머무르지 아니하면 혼탁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머문다라는 건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머무는 겁니다. 애증심이에요. 애증심. 그럼 애증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청정심입니다. 애증심. 그럼 어디에 애증을 일으키는가? 색성향미 촉법이죠. 눈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 아, 좋다고 집착한다든지, 나쁘다고 싫어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애증이거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마음을 낸다라는 게 뭔가? 그거 있는데요. 그것도 금강경에 보면, 이상정멸분 제14에 응생무소주심이니 응당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이제 그랬고 또 약심유주 저구이비주 만약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으면 곧 머무는 것이 아니다. 머무는 약심유주 저구이비주 머무는 데가 있으면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머무는 데가 있으면 이 말은 색성향미 촉법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 집착을 하면 자기 보리심, 자기 반야심, 자기 청정심에 머물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심유주 즉위비주 만약 머무는 데가 있으면 곧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마음이 자꾸 밖으로 향해서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하면 자기 집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주인이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색성향미 촉법에 쫓아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을 조용하게 갖고 청정하게 가지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냄새 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 보고 안 들으면 돼요. 옛날에 할머니들 그랬습니다. 내가 그 꼴을 안 봐야지.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이러면은 목석이에요. 목석. 나무나 돌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안 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보면서 안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응무소주의 생기심입니다. 예. 보면서 안 보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들으면서 안 듣고 냄새 맡으면서 안 맡는 거예요. 그게 응무소주의 생기심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 내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 이제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운하시 무소견과 어떤 것이 보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남자나 여인이나 일체 색상을 보더라도 어중에 그 가운데에 불기에 애증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해서 여 불견으로 등하면 보지 않는 것과 똑같으면 즉시 무소견이 아니라 이것이 보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묘법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는 보되 마음으로 애정심을 안 일으켜서 보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면 그것이 보지 않는 것이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봤다. 이거 본 거예요. 이걸 안 보려고 눈 감으면 그거 아닙니다. 그건 목석입니다. 또 봤는데 보긴 봤죠. 그런데 안 보는 도리가 있어요. 그 안 보는 도리가 뭐라고 그랬죠? 좋아한다는 좋다는 집착, 나쁘다는 집착을 안 일으키면 보더라도 여 불견으로 동해요. 보더라도 안 보는 것과 더불어 같아요. 이 평등할 등자 같다 이게. 그러면 이것이 무소견이라 이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 몰라도 쉬는 겸 쳐서 박수 한번 치고 가세요. 아니, 조금 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허물이 아니고요. 그 좋다는 집착과 나쁘다는 집착을 일으키는 게 허물입니다. 그래서 보더라도 애정심을 일으키지 아니해서 불기애증하여 여 불견으로 등하면 보지 않는 것과 더불어 같으면 시우이 무소견이 아니라 이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이니라. 듣는 것도 똑같아요. 듣더라도 좋다는 집착과 나쁘다는 집착을 일으키지 아니해서 듣지 않는 것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으면 이것이 안 들은 것이다. 냄새 맡은 것도 똑하고 이게 이제 응무소주의 생기십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럼 여기서 마음을 내라는 날 생자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현발이라. 현발지의 생이라. 현발하는 것을 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현. 나타낼 현자, 나타날 발자가 있거든요. 발명한다고. 그냥 드러내는 걸 여기서 생자로 쓰는 거예요.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있는 것 그대로 청정심을 드러내는 걸 생자로 쓴 겁니다. 현발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그냥 본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그게 해탈이고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중국에 신해 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신해 선사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육진 삼매로 설명을 했어요. 육진. 육진이라는 게
여섯이라는 육자하고 티끌진자하고 육준이거든요.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미 촉법을 대하되 좋다는 집착과 나쁘다는 집착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색성향미 촉법 육진이 하나하나가 삼매다. 이게 육진삼매예요. 그러니까 안 보아서 마음을 조용하려고 하면 이거 잘못된 방법입니다. 보더라도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애증집착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안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대승불교의 아주 근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안 견색하되 눈으로 색을 보되 아, 안 견색하고 눈으로 색을 보고 선 분별 일체색하되 일체색을 착할선자 분별이란 분별 잘 분별하되 불수분별기 하면 이 선불변과 수분별이 있는데요. 착할선자 따를 숫자 선분별은 뭐냐? 저게 나무다. 저게 사람이다. 이게 할 일이다. 안 할 일이다. 이건 선분별이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분별, 따라서 분별하는 건 두 번째 마음인데 그건 집착이거든요. 아, 저건 나쁘다. 내가 반드시 버려야 된다. 저건 좋다.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 애증의 집착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이게 수분별을 안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색 중에 득 자제하고 색 중에 득 해탈이니라. 이 따라서 애증심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 눈으로 색을 본 상태에서 색에서 자제를 얻고 색에서 해탈을 얻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색진삼매족이라 그렇기 때문에 색진삼매가 족하다. 뒤에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된 걸 한번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기로 소리를 듣고 일체성을 잘 분별하되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소리에서 자제를 얻고 소리에서 해탈을 얻는다. 성진삼매가 구족하다. 코로 냄새를 맡고 일체 냄새를 잘 분별하되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냄새에서 자제를 얻고 냄새에서 해탈을 얻는다. 향진삼매가 구족하다. 혀로 맛을 보고 일체 맛을 잘 분별하되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맛에서 자제를 얻고 맛에서 해탈을 얻는다. 미진삼매가 구족하다. 몸으로 종종의 촉감을 느끼고 일체의 촉감을 잘 분별하되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촉감에서 자제를 얻고 촉감에서 해탈을 얻는다. 촉진삼매가 구족하다. 뜻으로 일체법을 분별하되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법에서 자제를 얻고 법에서 해탈을 얻는다. 법진삼매가 구족하다. 이것이 육진삼매입니다. 이게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미 촉법을 다 구분하고 다 인식해요. 이게 선분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수분별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그 따라서 좋다. 반드시 이건 취해야 된다. 나쁘다.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런 애정 취사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속박이고 그것이 윤회지. 애정 취사심만 일으키지 않으면 보는 거 하나하나가 해탈이에요. 내가 매이지 아니하면 그게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산스님도 어안의 유 불착성 불착색 공부라. 눈에는 색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다. 이 눈도 공부해야 됩니다. 뭔 공부냐? 뭐 물건을 보더라도요. 보고 끝내지. 아 좋다 이건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눈에는 색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 어이에 귀에 유 불착성 공부라. 귀에는 소리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가 있다.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보고 듣고 다 하되 그거 좋은 거죠.
이 애정 집착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여기 자제라고 그랬고 그것이 해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의 대승불교 기본이 이겁니다. 이게 무주 공부예요. 머물미 없는 공부다. 무주면 정심이고 무주면 해탈이에요. 마음을 맑힌다라고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맑혀요. 이걸 어떻게 뭐 무슨 시장에 가서 세제를 사다가 뭘 씻어내요. 어떻게 해요? 집착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해탈이고 그게 정심이고 그것이 삼매다 이거예요. 이게 육진삼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국 조사선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 겁니다. 이게 토대가 금강경이고 금강경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한 부분이 없어요. 이게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의 선사는 또 뭔 가르침을 했느냐 그러면 공적지심이 영지불매라. 오운심하고 공적심이 있는데요. 오운심은 아까 전부 집착하는 아집심이죠. 근데 이 아집심을 찾아보면요 없어요. 그게 공적해요. 공적심이에요. 찾아보면 없어요. 그걸 공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르느냐 알아요. 영지불매요. 신령스럽게 알아서 이게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공적 영지는 무념무형이라. 공적한 그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은 망념이 없습니다. 형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망상 집착 거기에 따라가지만 않으면 그게 바로 마음 공부인데요. 그럼 망상 집착에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두 구절로 딱 설명을 했는데요. 염기하면 즉각하라. 생각염자 일으킬 기자 염기하면 망상심이 일어나면 즉각 곧즉자요. 색즉시공하는 깨달을 각자 곧 알아라 이거요. 거기서 깨달을 각자는 알아라. 아, 내가 쓸데없는 집착을 일으키는구나. 바로 알아라 이거지. 각지하면 정문이라 곧 알면 그 망상은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없어진 없다. 바로 없나니라. 이게 이제 그 기본인데요, 이게요. 염기 즉각. 각지 마지막 아까 뭐라 그랬죠? 정무 곧 없어진다. 예. 네. 곧죽자 없을 묻자. 이 망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 이 망상이 났구나. 바로 알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없는 마음인데 이걸 따라가서 자꾸 더 불어나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러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한없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알아차려요. 이게 깨달을 각자. 염기 즉각이에요. 각찰이라고 각찰 알아서 살펴라 이거예요. 각찰 각지 증무예요. 알아서 살피면 곧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문제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없으면 눈으로 뭘 봐도 그게 해탈이고 어떤 기억이 나도 그 기억나는 것에 내가 따라가지만 않으면 그 기억 나서 올라오는 게 그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게 아주 기본이 집착 없는 거다. 그 집착심에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